소나무송자지요? 소나무송. 뭐, 우리가 그 성삼문의 시에 보면, 예, 낙낙장송 하는 거 있잖아. 낙낙장송. 그죠? 솔잎이 떨어지고 떨어지다 뭡니까? 나는 뭐면 꿋꿋하게 뭡니까? 소위 기계를 펼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낙낙장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등산하다 보면 큰 높은 산에 소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빨간 소나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소나무를 보면 참 아름답죠. 그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뭡니까? 자기 잎을 떨구면서 버티고 살았을까요? 그죠? 이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를 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러면, 요게 불교적으로 봤을 때 나무칸 뭡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럴 때 나무죠. 그럼 이 성인이 됩니다. 그죠? 성인, 열린 사람이니까, 그죠? 성인이 됩니다. 성인은 공이죠. 공의 반대 뭡니까? 사지요. 사사로운. 그죠? 사사로운. 내 개인의 이익, 추구, 행복, 추구. 이거를 없애고. 그죠? 공. 공익을 위해서 산다. 이게 뭡니까? 소위 중생을 위해서 산다. 이게 옛날에 부처님의 소위 상으로도 볼수 있겠죠? 부처님의 상. 그죠? 이 부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글자 할 때는 이게 목이 동방목입니다. 여러분, 동방목, 그죠? 서방금 이랬듯이 동방나라에 나라를 세울 때 금국 이념이 뭐냐? 임금들은, 임금들은 멸사, 여기 멸사입니다. 멸사, 봉공해라. 절대 사리, 개인의 사리 사욕을 취하지 말고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뭡니까? 멸사 봉공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게이 나라를 뭡니까? 이끌어가는 소위 관리들, 소위 자세다, 공무원의 자세다 하는 걸이 소나무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낙랑장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답니다.